1페이지를 총정리하면 화력이 약한 공대에선 1나시 레드, 2나시 옐로우, 옐로우 그린은 입장일각, 옐로우는 2나시 오기 전에 나가서 광폭화 줄여주고 재입장, 그린은 첫 번째로 폭주 전방, 두 번째로 폭주방, 세 번째 레드 옐로우가 안 들어간 곳, 이 우선순위로 돌면서 광폭화 관리해주고, 2나시 이후로는 세 파티의 유기적인 부활 광폭화 관리, 3나시에 레드 그린 입장, 빈 곳 옐로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화력이 강한 공대에선 레드 옐로우는 똑같고 그린은 첫 입장을 클라디스, 세미아니, 브림 우선순위로 입장을 하고 입장 증각, 클라디스 첫 입장일 경우 비를 10% 깔 때마다 난사하다가 꿈의 통로 열리고 나갈 때쯤엔 오행의 기운 쓰는 걸 멈추고 나가서 광폭화 관리하고 폭주 전방, 폭주방, 레드 옐로우 안 들어간 곳 이렇게 돌면서 광폭화 관리하다가 세 번째 나시 입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0초 이내에 증각이 가능한 파티 로페즈, 입장 증각이 가능한 파티 네임드, 노아포 잠못방 보내고요. 비빌드에선 로페즈 팟 비, 네임드 팟 불, 잠못 팟 바람, 공증 빌드에선 로페즈 팟 불, 네임드 팟 비, 잠못 팟 바람 줍니다. 비빌드는 공대 버프 시작하자마자 쿨타임마다 3번 넣어주고요. 공증 빌드는 첫 로페즈 입장 팟 극디 타임에 한번 넣어줍니다. 첫 잠못방 디버프는 화력에 따라 첫 네임드를 여유있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시고, 네임드 팟에선 네임드 버프 들어오는 거 보고 입장에서 증각 올리고 잡으시고요. 첫 네임드에서만 증각이고 그 뒤로는 네임드에선 무조건 일각입니다. 증각은 로페즈에서 쓰게 아껴주세요. 잠못팟은 네임드 버프 먼저 넣고 두 번째 네임드 입장하고 클리어한 다음 잠못방 버프 빈 곳 채우고 비어있는 네임드 잡으러 가시면 되고요. 네임드 팟에선 첫 네임드 클리어 후 잠못팟이 잡고 있는 네임드와 아래의 행성이 같은 행성일 경우 반대편 잠못방 가서 로페즈 3, 그 다음 아래 행성 가서 로페즈 3 주고 잠못팟이 네임드 패턴에 성공하면 보통 이때쯤 컷이 됩니다. 로페즈 3 주고 대기하다가 소환해서 잡고 나와서 잠못방 버프 주다가 로페즈 추방 게이지 한 85% 정도 되면 다음 입장 대기하시고요. 잠못팟에서 잡고 있는 네임드와 아래의 행성이 다른 행성이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잠못방으로 들어가서 첫 행성이 충돌하기 전에 소환을 하셔야 합니다. 소환하고 잡고 나서 똑같이 버프 넣다가 로페즈 입장 대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페즈 팟은 나와서 조화관리에 가세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총정리하겠습니다. 1소실 빌드는 증각 70초 남은 파티 안개신부, 입장 증각 쓸 수 있는 파티 7시, 노아포 5시로 보내고요. 비빌드는 안개신무의 비, 5시의 불, 7시의 바람, 공증빌드는 안개신무의 불, 5시 비, 7시의 바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2패 끝자락부터 쿨 조절을 시켜놓는 게 좋고요. 공대 버프 타이밍은 비빌드는 시작하자마자 쿨마다 2번, 공증빌드는 1패 소실 때 1번, 2패 소실 때 1번입니다. 7시 파티는 입장 증각으로 1번 밀고 두 번째 나시 패턴 보고 딸피 만들고 대기, 5시도 딸피 만들고 대기하고요. 무 파티는 첫 패턴 파괴하고 증각, 그리고 다 마포가 올 때 콜을 합니다. 5시는 이때 증각, 7시는 일각을 올리고 2패까지 민 다음에 다음 소실 땐 7시, 12시에서 증각을 올려주면서 킬하면 되겠고, 이 소실 빌드는 자물쇠 미리 깔 필요 없고 테르미누스에 있는 파티끼리 조율해서 최대한 소실을 빨리 그리고 많이 보는 방향성으로 가되 2패 넘어가면서 소실이 사라짐으로 이 소실을 봤을 때까지 2패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 소실을 열지 말고 7시에 있는 파티가 2패로 넘겨줄 때까지 대기를 타고 있다가 2패를 넘겨주고 나면 소실을 여는 것이 좋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